당진 씨가 다음 달 솔메 성지 복합 예술 공간으로 열리는 김대건 신부 200주년 기념 행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. 씨는 다음 달 개최 예정이었던 카톨릭 평신도 100주년 행사와 찾아가는 영화관, 당진 씨 다문화 축제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도 대부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. 또 봉사자의 날 행사는 참석 인원을 500명에서 100명으로, 김대건 신부 뮤지컬 공연은 1,000명에서 100명으로 줄였습니다. 당진 씨는 다음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솔메 성지에서 열리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 중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. 취소된 행사는 레지오 마리의 공연과 자전거 퍼포먼스, 찾아가는 영화관, 다문화 나눔 축제 등이며, 봉사자의 날 행사의 경우 참석 인원이 당초 500명에서 100명으로, 김대건 신부 뮤지컬 공연은 1,00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듭니다.